안녕하세요. 찐농사는 많고 치러 갑니다. 용찬호 흑자일스 사건에 대해 감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저는 중학생 때 엘리트 농구부를 약 2년 정도 한 경험이 있고 소위 말하는 지잡대 체육학과를 졸업해서 과거에 운 좋게 여의도 크로스핏 박스에서 한 타임마다 회원님들 최대 25명 정도까지 근력운동 잠깐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강사 출신입니다.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용찬우님의 쇼츠 운동 건강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. 저는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근비대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요. 막 이런 것보다 그거는 비효율적인 근육이고 전쟁 나면은 다 죽어요. 그런 사람 뒤에서 누가 공격하면 못 때려. 팔이 안 올라가. 찌를 수 있어야지. 약간 주객 정도가 된 게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근육을 위해서 생활하게 되더라고. 근손실 때문에 근육이 더 주가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거 그래서 요요 와요. 근축소 요요. 너무 거기에 중요성을 부여하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진짜 많고 체지방이 10% 이하로 내려가면은 노화가 3, 4배 정도 가속화돼요. 체지방이 노화를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 바디 프로필 그거요. 저도 지금 이 상태에서 체지방 빼면 몸짱이에요. 얼마 붙어있지도 않은 근육을 그냥 나오게 하는 것 뿐이에요. 체지방을 없애서. 건강한 몸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냥 사진 찍는 용도지. 왜 자기의 생체 시계를 노화를 땡겨다 쓰면서 사진 몇 장 찍으려고. 그리고 그 사진마저도 옛날에 7, 80년대에 성 노동자들이나 찍던 컨셉의 사진을 성 노동자 카탈로그하고 똑같아요. 솔직히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저 말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46분이나 되는 본인 영상 속에서 직접 한 말씀 중에 일부인데 나는 귀를 의심했다. 뭐지? 이 사람?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, 대단한 사람이 되기로 거듭나고자 선택하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마세요. 진짜 건방진 거예요. 본인은 그렇게 시도해보셨어요? 당신이 유익남 쇼츠에서 운동 건강관으로 누군가를 모욕한 거고 진짜 건방졌는데 뭔 소리예요 대체? 또 무슨 일부만 짜집기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이거는 당사자가 잘못한 게 맞아. 또 어떤 물타기로 논점 흐리지 말고. 본인은 그렇게 시도해보셨어요? 당신은 지금 4개월째 운동 경험이 있으니까 쇼츠처럼 막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? 지금 뭐 같은 사람 맞는 거예요? 멀티버스 용찬우예요? 내가 용호수라는 NPC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. 용찬우라는 유튜버를 보고 생각난 캐릭터. 데스노트 야가미 라이토.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. 똑똑하시고 잘생겼고 말씀도 잘하시고 돈 많이 벌었고 본인을 추종하는 많은 팬들도 있을 테고 멋지다. 그렇게 계속 잘 살 것 같다. 그런데 사람에게 느껴지고 풍겨지는 향기가 본인을 감히 신으로 여기려는 오만한 라이토 냄새다. 신의 은총을 받은 나에게 감히? 용호수님이 아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잘하는 점이 있다.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언제나 찾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누구를 콕 찝지 않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.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은 유감이지만 그 의미를 부여한 건 본인입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. 그 의미를 부여한 건 본인이다. 그 의미를 부여한 건 본인이다. 사람이 어떤 면에서 참 가증스럽다고까지 느껴진다. 전형적인 책임 소재 회피로 눈구렁이처럼 피해가면서 난 당신을 지목해서 말한 게 아닌데 흑자 당신은 혼자 왜 열폭해서 날 공격해? 너무 고지식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불필요한 적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. 저 말에 대해 현재는 왜 그렇지 못한 걸까? 본인이 말한 내용에 대한 반응들이 세게 돌아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자기 세계관에 맞는 사람들만 남기고 원치 않는 반응들은 차단하고 삭제하고. 그런 부분이 이해는 된다. 삭제, 차단 기능이 사용하라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. 그런데 자기가 말한 거를 자기가 거스르게 되면요, 자기 자아가 망가지거든요.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입으로 뱉어놓으면요 그거에 맞게 살려고 하게 돼요. 본인이 말한 걸 본의 아니게 언행 불일치로 거스르고 있어서 이미 망가진 자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니까 자꾸 영웅이나 슈퍼스타, 황제 얘기를 꺼낸다. 그래야 그거에 맞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자아를 억지로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듯하다. 또는 스스로에게 이런 걸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. 그리고 이분의 생각이 참 재밌다고 느껴진 게 죄송하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. 제 책감은 아무런 문제 해결도 못해요. 근데 로봇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인간사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될 때도 있고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걸 잘 알 텐데 용호수님은 매사에 모든 일에 저런 식인 건가? 죄책감, 의무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. 하지만 죄책감과 의무감을 기반해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는 게 인간이잖아.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해결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해결 방식이 본인 울타리 안에 뜻이 맞는 사람들과 귀 맞고 눈 맞고 함께 사는 건가? 본인이 본인을 어디다 갖다 놓는지에서
정말로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. 말을 할 때는 그게 현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말하고. 이상 미래의 100만 유튜버 용수의 말. 이 사람 정말 웃긴다라고 느낀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진짜 잘 보세요. 조용한 본인 동네에서 새벽 4시부터 어떤 가게에서 술 먹고 실패한 사랑에 대해서 질질 짜는 발라드를 틀어놓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. 술 먹고 실패한 사랑에 대해서 질질 짜는 발라드를 틀고 있는 거예요? 너무 열받아서 5시에 찾아가서 지금 몇 시냐고, 왜 가게 문 열어놓고 이 질질 짜는 발라드 왜 틀어놓냐고 엄청 뭐라 했다 함. 발라드 질질 짜는 발라드 왜 틀어놓냐고 막 하면서 엄청 뭐라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이 두 손을 합장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함. 뭐 그 뒤로는 시끄럽게 안 하더라고요. 그런 발라드에 그 사람은 인기도 있으니까 그런 정서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, 그 인기 많은 가게 사장님이 그런 정서를 왜 가지면 안 되는데 대체 왜 그런 노래를 자꾸 틀어놓고 막 혼자 와인잔에다가 물을 해갖고 막 마시면서 막 그 음악을 들으면서 문 열어놓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. 혼자서 좀 이상하더라고. 당신이 그 사장을 이해 못하고 이상하게 보듯이 우리도 당신이 이상하게 보인다고. 일단 시끄러워서 빡쳤고, 우리도 당신한테 빡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진짜 죽일 듯이 막 공격적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. 그럼 흑자열씨는 당신한테 죽일 듯이 막 공격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? 새벽 4-5시에 시끄러운 발라드 소음이 그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고 전부 시끄럽게 들리긴 했을 거임. 동네 사람들도 시끄러워서 빡칠 순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본인만 가게에 찾아가서 죽일 듯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? 흑자열씨가 당신한테 그러하듯? 그 의미를 부여한 건 본인입니다. 그 시간에 울려퍼진 발라드 노래소리는 단지 새벽에 울린 발라드일 뿐인데 시끄럽다고 느끼고 술 먹고 실패한 사랑에 대해서 질질 짜는 발라드라고 본인이 그렇게 의미부여를 한 거죠. 그거를 직접 찾아가서 죽일 듯이 막 공격적으로 말을 했고, 이거를 용호수 흑자 사건에 대입해서 바라보면 동네 사람들에게 울려퍼진 시끄러운 발라드 소음, 확성기 큰 유튜브 채널에서 용찬우 운동 건강관을 이러쿵저러쿵,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. 억지라고요? 이 부분에선 당신처럼 저도 마이웨이 갑니다. 그랬더니 용호수 빡쳐서 가게 찾아가 사장에게 죽일 듯이 막 공격적으로 말함. 흑자열스 빡쳐서 죽일 듯이 용호수에게 막 공격적으로 말함. 이유가 어쨌든 당신이 시끄러운 찌질한 발라드 소음에 빡치듯이 흑자열스도 말도 안 되는 당신 소음에 빡쳐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. 질질짜는 발라드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고 의미 부여해서 본인은 찾아가 화내면서 막 뭐라 했던 것처럼, 선 넘는 용찬우 운동건강관이 유튜브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고 의미 부여해서 흑자열스도 당신한테 화내면서 막 뭐라고 하면 안 되고, 사건에 대한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 인기 많은 가게 사장님은 합장하면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다신 시끄럽지 않았다고 하는데, 용호수 당신은 사과 같은 건 당연히 안 할 테고 뭐 본인이 흑자를 용서하고 차단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그런 거임? 발라드를 늦게까지 크게 틀어놓은 가게 사장님이 만약 당신한테 합장하면서 사과 안 하고, 당신은 나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? 그리고 이 동네 새벽 4-5시쯤이면 다들 일어날 시간인데 아름다운 선율의 발라드로 아침을 깨워주는데 오작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내게 공격을 한다고? 동네 사람들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어떤 분은 발라드 제목 알려달라 하더만. 그리고 너는 이별의 아픔 안 겪어본 사람처럼 대체 왜 그래? 찌질한 발라드가 아니라 과거에 찌질했던 게 나를 보고 떠오른 거야?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땠을 것 같나요, 용찬우님? 당신이 잘하는 명언 사용하듯 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영상 찾아서 한번 봤는데,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정은 있지만 타인의 감정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싸움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겁니다.